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우리 외부 효과 문제가 되게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220 우리가 9페이지. 자, 외부 효과. 이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외부 효과 개념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외부 효과는 우선은 시장 기구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결정되냐?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 결정된다. 그래서 외부라는 명칭이 붙었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 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이익을 줬어요. 의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다. 자, 의도하지 않은 이 편의 또는 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제 베너피트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익,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 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양봉업자가 접근함으로써 과일 생산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과일 생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양봉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정의 외부 효과라. 정, 플러스, 이 정은 플러스. 플러스를 우리는 파저티브, 긍정적이라고 해요. 정의 외부 효과를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이로운 외부 효과라고 하고 외부, 우리가 외부 뭐라고 하냐면은 경제라고 하죠. 외부 경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어요. 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우리가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 자, 이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우리는 불경제라고 해요. 외부 불경제. 자,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또는 네거티브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해로운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외부 효과는 크게 둘로 우리가 나누거든요. 이제 외부 효과는 크게 둘로 나눌 때이 소비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선 소비일 때는 상품을 소비할 때는 그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편익을 갖고 따져야 됩니다. 이 사회적 우리가 편익과 이 사적인 이 편익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회적 이 편익, 이 사적인 이 편익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죠. 자, 이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교육 서비스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교육을 개인이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소득이 높은 직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럴 경우 교육 서비스, 정의 외부 효과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독감 예방주사 많이 맞는데 본인이 독감을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그 주사를 맞으면서 예방을 하지. 그래서 사회
개인이 이제 얻는 이익보다 사회 독감 예방에 따르는 예방 효과가 있어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이런 것도 소비에서서 정의 외부 효과. 자, 정의 외부 효과가 우리가 나타난 거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정의 외부 효과 한번 그림을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적인 편익, 이 사적인 이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균형 소비량입니다. 자, 그러면 균형, 우리가 소비량이 지금 주어졌죠. 예, 균형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소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만큼 소비하면요, 사적인 편익은 이만큼인데 뭐가 더 높다? 이 소비량에서 사적 편익보다 더 뭐가 높아요? 사회적 편익이 더 높거든요.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은 각 소비량에서 사회적 편익이 더 높으니까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게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니까 이 점이죠.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이 공급과 만나는 이 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입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시장에서는 실제 균형만큼 소비를 해요.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 뭐 한다? 과소 소비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균형만큼 소비하니까 더 적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소비한다. 과소 소비하기 때문에 뭐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소비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비자에게 뭐를 지급을 하냐면은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국공립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독감 예방주사 맞을 때 국가가 일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소비의 과정. 그리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요, 술, 담배 소비. 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담배를 피움으로 써는 이익보다 그 담배 피움으로써 흡연이 주변의 다른 사람의 간접 흡연을 가져와서 본인이 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암걸 확률이 6배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니까 사회적 편익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적 편익이 더 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일 때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해요. 담배나 술이나 더 많이 과다 소비해요. 여기는 과다 소비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술에 대해서는 줄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와 같은 뭐를 부과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해야 돼. 세금. 그래서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뭐죠?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과소 소비 보조금 지급.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과다 소비 세금 부과. 과다입니다. 시험에 과소 과다 자주 출제하거든요. 좀 주의를 좀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생산은 기업에 있어서 생산은 비용 갖고 따져야 돼. 여러분, 생산은 소비와 달리 요구는 비용. 그래서 이 사회적 우리가 비용과 이 사적 비용을 가지고 따지죠. 자, 이 사회적 비용과 이 사적 비용을 갖고 우선 이렇게 따지게 돼.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우리가 따질 때 뭐가 우리는 사적 비용이 크면 이렇게 크거든요. 자, 여러분, 기업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서 기술을 혁신해서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그 기술 혁신에 따르는 기술 파급 효과가 있어요.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서 비용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게 뭐가 된다? 과소. 더 적게 과소 생산이 돼요. 자, 과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 사회적 비용에서는 자, 여러분이 양식자 인근에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은 양식장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그것은 이 사적 비용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죠? 자, 여러분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은 그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외부 비용이 들어가요. 한 단위 더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사적인 이 편익을 나타내는 이 수요 곡선과 이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있는데,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만큼, 우리 이게 균형이죠. 균형, 생산량인데, 문제는 이만큼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나는 최소 이만큼은 사적 비용 받아야 되는데 외부 비용이 있거든요. 외부 비용.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외부 비용을 더해준 이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요. 자, 이 수직거리는 외부 비용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인데, 문제는 기업은 오염물질 정황 고려 안 해요. 이걸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산해. 균형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 또 뭐가 되죠? 이 크기만큼 또 뭐가 돼? 과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해. 왜?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뭐를 줄여야 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에 뭐를? 공해세와 같은 또 세금을 부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마이너스는 과다가 나와야 되고 세금 부과해야 돼. 그리고 플러스 정은 과소가 나오고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는데, 시험 지문에는 요거 있죠. 요거와 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본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은 22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정의 외부 효과가 나오죠. 자, 정의 외부 효과를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림 보면은 이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은 쾌적성이 높아져서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요. 그 그림 보면 수요 곡선이 계속 우측으로 이동해서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에서 세 번째 우측으로 이동, 우측의 동그라미 칠까요? 세 번째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왜냐면 시험에 이것을 우리가 좌측으로 3년 전에 한번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 보세요. 자,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보면은 자, 목재 공장을 생산, 목재를 생산하는 공장은 또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니까 생산비가 상승을 해요. 그림 보니까 생산비가 상승하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목재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 그럼 목재 가격이 상승하면 또 어떻게 돼요? 주택을 만드는 생산 요소가 목재거든요. 그 목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주택 생산비가 상승합니다. 그럼 주택 생산비가 상승하면 주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주택 가격, 임대료도 뭐 한다?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31페이지에 외부 효과와 시장 기구의 아까 과소, 과다 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자, 그리고 232페이지 보시면은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죠. 자, 이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 자, 그럼 이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었냐? 또한번또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요. 여러분 사적인 해결 방안은 우리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 개, 큰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개 짖는 소리로 인해서 이웃 주민이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웃 주인과 개 주인 사이에 또뭘 한다?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사적인 해결 방안이에요. 또이 사적인 해결 방안에 또 대표적인 게 거기 보면은 코우즈 정의라는 게 있어요. 코우즈. 자, 이 미국의 학자인 코우즈인데 이 코우즈 정의란 게 있거든요. 이 코우즈 정의는 우선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래 비용인데 거래 비용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우즈 정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한다? 이 재산권을 부여하는 거죠.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이 재산권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재산권. 그래서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도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의가 코우즈 정의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에 부과하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산권을 부여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하여튼 재산권을 부여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간접 규제는요. 자, 시장적 접근을 통한 간접 규제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하는 거고, 이 직접 규제가 있죠. 요두 가지는 정부가 뭐 한다? 개입을 하는 것. 정부가 개입하는 건데, 직접 규제는 금지가 있어요. 독극물질, 핵폐기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요. 또 순, 납등의 중금속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출을 금지합니다. 또 의무화했죠. 납성분이 없는 무연휘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를 출고 전에 장착하는 걸 의무화한다는 거, 의무화. 또 허용기준 설정이 있어요. 직접 규제. 허용기준은 뭐죠? 소음 등의 허용기준. 환경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또 정부가 직접 또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이건 직접 규제죠. 요두 가지는 정부가 뭐 한다? 개입을 하는 거. 이건 정부에 있어서의 개입이 나타나는 거. 우회는 사적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의 외부 효과는 또 뭐가 발생하죠? 우리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죠. 정의 외부 효과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서 Please in my front yard. 나의 앞마당에는 공공 편의 시설은 들어와도 괜찮다. 이걸 핀피 현상이라고. 핀피. 2년 전에 또 출제했거든요. 26회 시험 핀피 현상. 그리고 이 V 외부 효과는 또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서 Not in my backyard.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의 뒷마당에는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 핀피 님비가 여러분이 26회 시험에 출제인데 여러분 시험에 또 이것도 자주 우리 귀에 듣는 용어죠. 상식적으로. 자, 확인해 두시면 되고 230 우리가 4페이지 보시면 공공재가 나오죠. 자, 이 공공재라는 것은 이 여러 사람에 있어서의 소비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인데 우리는 공공재는요, 우리가 공공재는 뭐 아무 재화나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가 되려면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돼요.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우리는 공공재인데 그 공공재를 보면은 소비가 있거든요. 소비에 있어서 뭐가 나오냐? 비경합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비경합성. 자, 소비의 비경합성은 우리는 공동 소비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TV 방송 시청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 TV 비경합성의 TV 방송 시청입니다. 자, 본인이 TV를 방송을 시청을 해서 만족을 얻어요. 그럼 다른 사람 만족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송을 보면서 만족을 얻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그 재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한 개인이 그 재화를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재화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비경합성. 경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공동 소비를 하는 게 비경합성이에요.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돼? 생산하는데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화나 서비스 사용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배제시킬 수 없어요. 그게 소비의 뭐다? 비배제성이에요. 배제시킬 수 없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사용으로부터 배제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을 하고자 한다. 공공재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대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뭐가 발생하죠?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러한 무임 승차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특성을 갖춘 재화가 공공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비 비배제성이 나타나는 대표적 재화가 국방, 치안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공재의 생산을 공공재에 있어서의 이 생산을 우리가 민간 공공재 생산을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기면은 어떤 형상이 맡으냐? 여러분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기면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공재를 이제 여러분 생산하는데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공공재는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공공재가 필요하다는 진실된 수위된 선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소 생산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과소 생산 공급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부는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소. 그래서 여러분이 과소인데 이것을 과다, 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과소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과소 생산.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이렇게 과소가 세 번 출제인데 그 중에 두 번은 정답 물었어요. 두 번은 정답. 왜? 과다로 묻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으로 정답을 물은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재 우선 개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문제를 보면요 외부 효과, 우리 방금 전에 배우셨던 외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또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외부 우리가 효과고 또 관련해서 또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또 이 지역 지구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도 우리는 시험에 2년 연속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또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 돼요. 이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도 외부효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잘 해야 돼요. 원래 두 개는. 자, 지역지구제 236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지역지구제는 거기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 지문이 또 두 번 출제했고 작년에도 또 나왔어요.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 이 사적 시장이 이 외부 효과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 지역 지구제인데 그 지문이 작년에 또 출제했고 두 번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지역 지구제를 또 실시하는 목적이 또 많이 나오죠. 자, 이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이 마이너스 우리가 외부 효과를 이 제거 감소시켜서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목적인데 시험에 이것도 세 번 출제했거든요. 하나는 이걸 정답 물었거든요. 뭘로 출제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출제를 했어요. 17회 시험 정답 물었거든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란 걸 염두에 두셔야 돼. 자, 그리고 주거용과
여러분 주거용과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은 공업용으로 해서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하죠. 주거용과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서로 용도 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거용과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은 어울리지 않은 토지용인데 이걸 규제를 해야 돼. 규제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다. 그래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원을 보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토지의 또 개발, 토지에서의 이 개발과 이또 보존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자, 그리고 현 세대가 토지를 전부 이용하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는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지구제를 지정해서 미래로 넘겨줘야 돼.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의 세대, 현 세대와 미래에 있어서 이 세대 간에 있어서 이 토지 활용면에 이 세대 간에 있어서 이 토지 활용면에 있어서의 형평성 차원, 자, 토지 활용면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는 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죠. 자, 이 목적이 가끔 또 시험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시고, 효과 이런 것은 요즘 출제하지 않으니까 뭐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38페이지에 지역지구제 문제점도 가끔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었죠. 문제점은 우리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역지구제 문제점은, 자, 이 개발이 우리가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에서는 지가가 하락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가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또 지역지구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택지의 공급이 제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의한 토지의 개발에 있어서 불법적인 개발 및 이용이 촉진, 조장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자,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했어요.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했고, 또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또 지역지구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용이 배제될 수 있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에서 하나 우리가 또 26회 시험의 지문으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우리 공법 지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용도 지역 네 가지거든요. 우리가 용도 지역 하면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네 가지가 있고, 그네 가지 중에 또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인데 요 관련해서 시험 문제 우리 많이 나오고요. 용도 지구도 작년에 정답 물었고, 용도 구역도 다섯 개 있거든요. 공법에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작년 보면은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예? 어떻게 하나의 토지에 뭐 고도지구, 미관지구 지정할 수 있고, 또 개발 제한 구역 내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하지 않습니다. 뭐 도시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하면 안 돼요. 중복 지정되지 않아요, 용도지역은. 그래서 26회 시험에 크게 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작년에도 또 나왔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토지 정책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토지 정책 수단 241페이지 보시면은 이 토지 정책 수단인 정부 시장 개입의 방법이 나오죠. 자, 요거는 또 매년 또 출제되는 또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을 또 우선 해 둬야 될 부분이죠. 시험에 또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이 정부에 있어서 이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이 뭐냐?
자,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법적 행정적 제한 조치를 취해주는 토지이용 규제인데, 이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우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역지구제. 그리고 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가 있어요. 자, 개발권 양도제. 요건 부동산 개발에 가서 또 배울 텐데 TDR 약으로 쓰는데, 시험에 이게 세 번 출제해서 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 질문이 세 번 출제했습니다. 20회 시험은 또 정답으로 물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걸 출제했거든요. 답은 개발권 양도제가 정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직접 개입이고, 또 시장 기구의 틀을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간접 개입인데, 최근 시험 여러분이 요 두 개 비교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 또 출제를 했고요. 24회도 출제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직접 간접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수단은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부동산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공영개발이죠. 자, 공영개발. 자, 이 공영개발은요, 이 장단점이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하는데 24회, 27회 시험에는 장단점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243페이지 보시면은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은 그 공영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장점, 단점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 단점이 한 네 번 출제한 것 같아. 단점이. 장점은 대량의 택지 공급이 가능하고요. 또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을 해서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환지 방식에 비해서 공공용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요, 토지 소유자, 피수용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이 수용자 사이에 갈등을 둘 수 있는데, 이 질문이 24회, 27회 출제했죠. 갈등, 어떤 갈등? 보상액이 적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상대적인 재산권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초래하는 거예요. 갈등을 둘 수 있고요. 또 한꺼번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초기 사업비 지출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또 보상비가 한꺼번에 지출되면 통화량이 팽창되면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또 토지 수용당한 사람은 인근 지역에 가서 토지를 다시 사야 돼. 이런 대토론에서 인근 지역의 집가를 앙등시킬 우려가 있다. 그 단점인데, 단점이 우선 출제를 한 우리가 네 번 정도는 했어요. 공영 개발이 있고, 또 여러분 공공임대보유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공공임대보유제는 이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죠. 그리고 토지를 뭐 수용한다든지, 예? 또는 우리가 관련해서 토지 뭐 비축제도라는 게 있지. 토지 비축제도 또는 토지 우리가 은행제도라는 게 있죠. 토지 비축제도, 뭐 은행제도, 뭐 이런 것이 또 우선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련해서 토지 비축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간접 개입은 세금, 뭐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보유세인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 여러분 요 질문이 주의하겠죠. 보조금 지급.
자, 보조금 지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자, 요거죠. 자, 요것은 간접개입인데, 여러분, 26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조금 지급과 부담금 부과는 직접개입이다, 출제에서. 26회 정답이고요. 또 작년 27회 시험에서는 요게 정답에서 부담금 부과는 또 직접개입이다, 간접개입이야. 또 24회도 개발부담금 또 나왔어. 개발부담금은 직접개입이라 간접개입. 그래서 여러분 개발부담금을 주의 많이 해두셔야 돼요. 자, 토지 소유권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등기 지적 제도와 관련한 행정상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 우리가 지원이나 규제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간접 규제잖아요. 간접 개입인데, 바로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나타내는 LTV,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이죠. 또 총 부채 상환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나타내죠. 즉 DTI인데 소득 대비 부채를 나타내는 비율. 이런 것은 간접 개입의 수단입니다. 자, 244페이지에 토지 공개념이 나오죠. 자, 토지 공개념을 보면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 의해서 나타나죠. 자,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의 개별적인 권리나 이익은 보호가 최대한 되어야지만은 대다수의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개념이 나타나는 정책상의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에 뭐를 강조하는 개념?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 그래서 토지에 우리는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자, 토지에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태도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가 아니다. 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뭐다? 우리는 상대적 권리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일정 부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이 나오죠. 거기에 거래에 관한 정책 수단이 가끔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엔 거민계약서 제도 나오고, 니은은 없애버릴까요? 니은은 국토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 허가제, 요거 없애버릴까요? 왜냐? 요거 이제 법이 바뀌어서요. 어디로 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니은은 없애버리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자,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면요. 거기 뭐가 나죠? 우리는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해서 투기지역 또는 지정지역이죠. 투기지역, 지정지역을 지정하면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토지 이용에 관한 정책수단은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245페이지로 가시면은 개발 이익이 이제 나오죠. 자, 이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거든요.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시행,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기타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 정상적인 집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 이익인데, 개발 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환수 방법으로서는 세금, 과세적 방법, 세금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세금 이외에
방법을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과세적 방법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토지, 뭐죠? 우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예? 자, 여러분, 토지 거래 시에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든지, 또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자, 우리는 비과세적 방법에서 뭐 공영개발이라든지, 이제 배우시게 될 토지 은행제도, 또 수익자 부담금제도, 또는 토지 수용 보상제도,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제도,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재건축 부담금에 있어서의 제도라든지, 자, 이런 것, 환지 방식에 의한 감보율 우리가 제도라든지, 이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하죠. 그래서 임대된 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면 임대료 조정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우리는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임대보유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비과세적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문에 또 우리가 출제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토지비축제도, 은행제도가 나오죠. 자, 토지비축제도는 2009년 2월에 임시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자, 이 공공토지에 관한 비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비축을 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지 시장의 안정, 이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서 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 조성 등 공공 이 개발용 두 가지 목적 하에 비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는 우리가 개념과 장점, 단점을 봐야 되는데, 이 장점, 단점은 이 17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고요. 이것은 거의 뭐 한 6번 정도 출제한 것 같아요. 개념은 진짜 많이 나와. 개념은 잘 봐야겠죠. 자, 미래입니다. 이런 비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비축하거든요. 토지 이용에 있어서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대량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할 수 있고, 토지의 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어떤 거,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단점이고, 또 매입시부터 매각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공유지 상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저소득층에 불법 점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매입 당시의 기회비용의 매입 당시 가격이죠. 이 기회비용 수준으로 묶어두는 법적 행정적 조치가 곤란하고, 이 미래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는 정부 스스로 투기자가 될 수도 있고,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고 투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임대주택정책인데, 이것도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